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깨진 화분 있잖아요. 요거를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나왔는데 도저히 어디를 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화분에 저번에 이제 난 화분에 깨진 거에 그 매달려 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이런 거는 다신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제 하나가 어디 도저히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진 화분에 심는 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또 이렇게 마침 제가 그 용인 쪽에 가갖고 라일락 있잖아요. 이거 이벤트 한 거. 요거 또 제가 쓰려고 한 다섯 개를 제 거를 또 데려왔거든요. 이벤트 하는 거는 지금 뭐 이제 밖에서 햇볕에서 짱짱 말리고 있고요. 근데 오늘하고 어저께는 날씨가 흐려서 밖에 내놓질 않았답니다. 이제 날씨가 또 짱짱하게 좋을 때는 밖에 내놔서 달달달 구워서 여러분께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큐빅 크루스트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분갈이 해드렸던 거 요거하고 라일락하고 여기다가 잘 나온 화분에다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흙을 다 털어와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 라일락하고 큐빅 크루스토 요한 포트에 다 1,000원씩 데려왔거든요. 보통 이제 저런 큐빅 크루스토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가면 제가 봤을 땐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그런 포트의 그런 거고요. 라일락도 요거 아무리 못 줘도 2, 3천 원은 줘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제 흙을 다 털어봤고요. 라일락 다섯 개 하고 큐빅 크루스트 다섯 개예요. 뭐 라일락을 요 옆에다 이렇게 쪼르륵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큐빅 크루스트를 심어줘 보겠습니다. 흙이 튀어나올 걸 염려해서 이제 밑에 양파망 하고 깔망 깔아줘서 맨 밑에다가는 큰 마사, 큰 마사를 좀 적당히 깔아줘요. 옆에다 심으려면 이 상태로 심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좀 니은 다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일락을 제일 심어줘요. 제일 큰 거를 요맨 앞에다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거 세개 우선 심고 두 개는 또 나중에 심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흙이 빠질 염려가 있어서 이 망사를 좀 넣어줘요. 여기서 양파 망사를 좀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흙이 덜 빠지겠죠. 이렇게 흙을 또 조금 더 넣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옆부분을 심어봤는데요. 옆부분이 이제 이게 항아리를 이렇게 뚫을 때 최대한 얇게 뚫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으로 약간 흙이 조금씩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넓게 뚫으면. 일단 위에다 큐빅 크루스토 한번 심을게요. 큰 아이를 먼저 심어줍니다. 이것도 심어줘봐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하나만 더 심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을 다 심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잔마사 좀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잔마사 깔아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제일 단점은 이게 화분을 너무 좀 굵게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화분이 여기가 조금 비어 있어요.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네, 참으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꽃이 너무 이쁜데도 불구하고 화분을 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요 아이들이 꽃과 같이 예뻐서 아주 예쁜 작품으로 나왔네요. 예, 저는 이제 뭐 여기다 이렇게 계속 기를 생각은 없고요. 다른 화분에 이제 옮겨줄 건데 요 화분이 아까워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큐빅 코르투와 라일락 1,000원짜리 요 이렇게 다섯 개 씨, 큐브 코르스트는 4개인 거, 지금 4개만 들어갔어요. 만 원도 안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화분만 조금 예쁘게 들어왔어도 끝까지 소장했을 텐데,
화분이 위쪽으로 좀 얇게 뚫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떨어진 화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그 먼저 난 화분보다는 신기는 굉장히 쉬웠는데요. 예, 다육이 뿌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얇게 뚫으시면은 될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넓게 뚫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밑으로 좀 축축 처지잖아요.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 얼굴을 위로 올리도록 하려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얇게 뚫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